군산동 동아쌤입니다. 검거 학생 이제 공부하다가 질문할 걸 써놓으면 한 번씩 스크랩 해주면서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인데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6.29 선언을 할 때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말을 했는데 당연히 친구란 걸 알았죠. 그런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 나올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냥 둘이 표를 반으로 딱 깔라먹고 요거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김영삼 요거보다 조금 더 나오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노태우가. 아 자작회는 뭐지? 모르겠어요. 선택지에 나오더라고요. 자작회는 쉽지 않은데 자작회. 자작회 스스로 만든다는 건데 자작회는. 근데 그걸 모임회라고 했으면 서울에 조직된 사회단체인데 연예 전문네 연세대네 염태진 등 50명이 자급자족 정신으로 스스로 만들어라 라는 거네요. 됐어요? 네. 자작회 자작회도 됐고 그 다음에 포츠담회 이건 궁금한 궁금증이 뭐예요? 뭐 이것도 선택지에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포츠담회 포츠담 선언 회의도 했으니까 회담이니까 트루먼이 다른 곳에서 가능한 합병증을 알게 되었다. 포츠담 선언 포츠담에서 선언했다.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이 모였네요. 그래서 발표했네요. 그럼 2차 대전 후에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 대한 처리 문제, 항복 권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여기에 뭐라고요?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처칠, 장제스 회담에서 선언하였고 소련 스탈린도 참전해서 서명하였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게요. 했는데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시킨다 라는 13개 조항 됐어요? 네. 카이로 선언도 알아야 되는데 카이로 선언 카이로에서 이거는 미영중 이거 비슷하네요. 미영중 거기는 소련도 있었지만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발표했다.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 등도 다 참여했네. 똑같이 포츠담, 네. 카이로 그죠? 한국에 대해서 자유독립 국가로 승인한 결의를 했다.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처음으로 토의하였고 됐어요? 네. 카이로 선언의 조항이 포츠담 선언에서 확인된 거네요. 그렇죠. 됐어요? 네. 거의 비슷한 사람들도 했고 이거 됐죠? 네. 의연금, 뭐 화재연금 이게 기부금으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부하는 거 모으는 거 의연금이고 문예부흥은 정조 때 우리나라 예술이 어떻게 죽었기에 부흥운동이 선거되었는가 문예부흥 정조 때 예술이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게 이 사문단적 해가지고 아마 다 낯선 거나 뭐 이런 거는 야한 거 이런 건 다 박살내고 못 쓰게 하고 태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만 더 강조하고 이렇게 가능성이 크죠. 네. 탁지아문 통리기무아문 아문이 비슷해가지고 관청인데 그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탁지불은 돈과 관련된 것 같은데 아문은 관청이고 근제개혁 재정 조세 국채 화폐 국가 재문을 총괄하였다 그죠? 네네. 그 다음에 무슨 아문이지? 통리기무아문 아니야? 네네. 기무아문 궁극 기밀과 일반 정치를 총괄하던 관청이다. 청나라의 제도를 모방해서 만들었네. 이렇게. 의정부 6조 통리기무아문 했대. 이거 두 개 합쳐서 여기다 모았네. 그다음 12사. 6조 합치고 12사로. 12사는 여러 가지 쭈루루룩 해서 이거는 6조는 6조 관청을 한 다음에 이걸 좀 근대적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로 나눴나 보네. 그치? 네. 이해되세요? 네. 요게 무의형, 장어형이 별기군이 됐구나. 무의형은 없애고, 그죠? 그렇죠. 문제가. 됐어요. 이 정도 알면 돼요? 예, 예. 그냥 의정부 6조 밑에 통리기무아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총리 대신 두고, 당상관 당청을 두고, 여러 가지 관청, 12사로 해서 사물을 나눠준 거래,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전근대적이고, 요거는 좀 근대적으로 조금 만드느라고. 일반 관청을 총괄하는 관청으로 만든 거네. 됐어요? 네. 자, 요거는 구름의 양이고, 이거는 뇌우고, 이건 번개 아니야? 그렇군요. 아니야? 이게 뇌우라고요? 요게 뇌우. 뭐라 하지? 일기 기호? 네.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뭐라고, 요 안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고요. 구름의 양. 요거는 방향. 이거는 풍속의 정도. 이거는 세모는 탄력 정도. 이건 온난 정도. 그죠? 안무야? 아, 됐다. 구름의 양. 요거 구름의 양. 됐어요? 네. 요 한라인 정선 차가우니까 삐쭉하고 올라는 따뜻하고. 양쪽이니까 팽팽하니까 정체되고, 요쪽은 폐색되고, 한꺼번에 있으니까, 위가 아래로 이렇게, 차가운 거는 아래로, 뜨거운 건 위로 되면서 이렇게 폐색되고. 됐어요? 네. 10분법으로 나눕니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소나기구나, 소나기. 소나기랑 뇌우 물어봤네. 소나기, 소낙눈. 됐어요? 네. 아, 고요함이도 쭈루룩 물어봤고, 태풍하고, 아까 또 하나 뭐였지? 아니, 다 바라셨어요. 아, 요거랑 요거? 네. 요거하고 소나기하고 요거랑 나왔던 거네. 그럼 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고요하면서 이렇게 방향으로. 네, 세모는 더 많은 거네, 센 거. 하이, 로우, 이렇게 소용들이, 태풍. 다 됐어요? 네. 제가 일기 기호도 다 했습니다. 자존감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고, 자신감은 자기가 뭔가, 자신의 몸으로 뭔가 시도하거나 하는 건데, 이건 존재한 다음에 자신감, 표출하는 거니까. 이게 먼저일 것 같아요. 자기 존재. 자신감 뭔가 행위하는 거. 이렇게 표출. 이게 내면적이라면 이건 외면적. 뭐 이 정도로 됐으면 될 것 같은데. 됐어요? 네네. 우리가 물이 되어서 만난다면, 다 죽으면, 순환되면 물이 돼서. 가문. 가문은 어느 집서. 가문에. 어떤 가문에 어느 집이든 좋아하지 않으랴. 만나면 좋아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가물다 하고, 가문에. 어느 집안 가문. 하고 이렇게 두 개 이중적으로 쓴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르 빗소리 할 때 주르르 흘리는데, 이거는 키 큰 나무라면 이게 가문의 큰 나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은 나무고 나는 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흐르고 흘러서 저녁에 혼자 깊어지는 강물 속으로 스며들고, 이게 죽은 나무나 완전히 죽은 나무 뿌리지만 죽은 나무인데 그 뿌리는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서 주기도 하죠. 그러면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 처음에 간다는 거죠. 처녀.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처음으로 도달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당장은 불로 만들어서 화장을 해야죠. 수지되죠. 뼈가 죽으면 불타죠. 그거를 이 불덩어리들이 이렇게 숯을 쓰다듬으면서 더 정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말리밖에 죽어서 기다리는 그 사람한테 저 불이 다 끝나고 다 불이 다 타면 요게 스며들어서 이제 물이 돼서 물 따라서 흘러가죠? 네. 그러려면 푸시푸시 불이 꺼져야죠? 네. 그러면, 아, 나일 거야. 이제 갈 거야. 너, 그러면 뭐라고요? 불 태우고 쓰다듬고 물로 스며서 바다로 돌아간 다음에 증발이 되면 여기 하늘에서 만나죠? 그러면 나무에 따라서 흘러내리죠?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일종의 순환이네요. 네. 다 된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노자의 덕, 덕을 어떻게 도를 가리키는가. 노자는 도, 이렇게, 에, 노자, 장자, 노자, 장자 하면, 아, 이게 뭐라 그래요? 무의자연, 아, 도덕경 하면서, 이게 무슨 교예요? 도교죠? 네. 아, 도교. 그러면, 이 도교의 도는 뭐냐? 도교의 덕은 뭐냐? 아, 최소한의 인위적인 거를 억지로 하지 않는 거. 무의자연. 자연적으로. 자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거. 도구적 이성은 이성을 가진 합리주의자들이 이 사람이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도구적으로 본다는. 네, 이성의 종류, 도구를 사용하니까 이성적인 특성이 있다. 로스는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정의 원칙에 공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하는 건가요? 그럼 롤스의 정의론을 찾아봐야 되네요. 네. 롤스의 정의론, 롤스의 정의론 이렇게 봐야죠. 롤스는 사회적인 모든 가치, 자유와 기회, 소화, 소득과 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그쵸? 그러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경우에만 정의다.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평등인 건데 똑같은 형식적인 것도 있지만 약자에게 조금 더 줘라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있네요. 기본적 자유 평등, 기본적 자유 평등을 지키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키되 이렇게 약자가 생기면 조정 좀 해줘라 이런 거겠네요.
자유가 충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약자를 좀 보장해주고 공정한 기회균등을 해주고 그래도 조금 더 보장해줘라. 그러니까 차별의 원리가 있는 거네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롤스는 뭐라고요? 기회균등, 사회경제적 불평등한 사람을 조금만 더 보장해줘라 이런 거네요.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경제 불평등,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입장,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랬죠? 불리한 사람한테 더 똑같을 때는 뭐라고? 불리한 사람을 더 뒷받침한다는 거죠. 됐죠? 네. 기회균등 원리, 그런데 먼저 기본적으로는 뭐라고요? 기회를 균등하게 줘보고 그래도 차별이 되면 그 다음에 차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면 더 도와줘라 이런 뜻이네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끝났어요? 네. 롤스의 정의론. 네. 이건 뭐예요? 그 문제인데. 호란이 입장에서 홍석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가 윤리적이야. 그럼 쾌락주의 철학이네요. 예. 쾌락의 양이 클수록, 오, 이게 양적 공유주의. 네. 도덕적 가치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그럼 양적 공유주의, 질적 공유주의 할 때 양적 공유주의네요. 네. 가뭄이 심해 주민들이 마실 물이 부족해지자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서 정원에 수돗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였다. 정원을. 그러나 홍석이는 죽어가는 잔디가 걱정돼요. 자기는 술을 쳤다. 근데 사람들이죠. 사람들. 네. 이 동물이나 잔디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양에서.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이게 정말 가슴하면 질적 공지율이 되겠죠. 네. 그러면 주민들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죠. 맞죠. 근데 쾌락의 양을 주민들의 얻게 될 쾌락의 양을 고려해야 된다. 어? 그것도 맞는데. 예, 아니 이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양을 고려한 다음에 어떻게 결과적으로 해야 돼? 최대의 이익을. 근데 이게 이익이어서도 꼭 쾌락하고 연결될 수는 없잖아요. 야, 양적 공리주의는 쾌락의 양이 이익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면 고려하면 끝? 안 되잖아. 최대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게 결론이지. 순서적으로. 네. 외국인 선발 제도는 어디 나와요? 몰라요. 그냥 문제 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선택지에 외국인 선발 제도가 나와가지고. 아, 불혹은 40이고 이수는 70 아닌가? 그러니까 나이별 유교 나이별 이순 사람으로 나오네. 이순 귀가 순해진다. 60이네. 60 여기 다 나오네요. 10대 충년, 15세 지학, 20대 약관, 30대 일임, 40대 불혹, 50대 지천명, 천명으로 알고, 60대 이순, 귀가 강해지고, 70대 고희래, 종심, 마음에 따른 대로 도의해야 된다. 77 희수, 88 미수, 99 백수, 100은 상수, 기원지훈, 99가 백수네. 이거 물어보면 다 틀리겠다, 이거, 그제? 예. 다 했어요? 예,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있는 거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외국인 선발? 네, 외국인 선발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 외국인 선발 어디서 하는? 선발병주의도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아니고 여기서도 외국인 선발하고 산업체도 외국인 선발하고 너무 많아서 그냥 외국인 뽑는다 이걸로 보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됐나요? 네. 아, 밑에 됐네. 선민의식,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소명? 운명, 작은 운명, 천명. 천명. 소명의식, 천명. 내가 받은, 바속. 내가 받은 운명. 민족의 혼, 민족의 정신. 실존적 의미, 실제 존재했을 때,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시민 불복종의 정당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불복종하는데, 공공으로 처벌을 감수하죠. 비폭력으로 하죠. 저항도 하죠. 다 되는데, 네. 그런데, 정당한이지. 어떤 것 때문에? 저항은 하잖아. 비불복종 말고 다른 것도. 네, 저항이 정당하지 않다는. 정당하게 불복종이 되려면 공공성으로, 비폭력으로 처벌 감수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항해야 된다고. 아. 시민 불복종. 선후가 다르죠.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이 시간 순서대로 이 선택지를 나열해 놓으면 이 시간 순서가 다른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순간순간 다르니까 원인이 되면 이게 결과가 되고 그래서 이걸 하고 이걸 전제로 되고 이렇게 달라질 경우가 있으니까 이 선택지를 분류를 해보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 설명됐죠? 네네. 자, 우도 위에 있는 우도. 윗돌이. 그래서야?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for는 이익, to는 목적, 뭐 이렇게 위에서인데 이렇게도 뭐 이렇게도 쓰이는데 네. 이 해당 사례마다 외워야 돼요. 아 이건요. 네, 전치사. 그래서 영어 추천 영상 중에서 전치사만 따로 있는 거 있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문장에서 이어쓰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 예, 어떤 거 보고 이어쓰기 하는지 제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사람이 하면 끊어쓰기. 네. 이어쓰기 하면 사람이. 혼철로 하면 요 리을 돼서 살람이 이렇게 두 번씩 써 중철. 이건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써. 거의 이어서 써. 이건 현재처럼 끊어서 써. 자, 이거는 현재처럼.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요건 뭐라고? 억지로 두 번씩. 됐어요? 네. 이어쓰기, 끊어적기, 이어쓰기, 끊어쓰기, 이어쓰기, 이거 섞어쓰기. 분철, 연철, 중철, 혼철. 됐어요? 제도적 폭력, 구조적 폭력. 뭐 이거는 산업 구조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그 뭐더라?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갑질하는 거 이런 걸 구조적이라고 하고, 제도적이라 그러면 이 잘 사는 사람은 더 도와주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되는 게 되면 제도적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애매하게 되면 이거는 제도는 결혼제도, 교육제도 이런 데 쓰는 거고, 이 구조는 어떤 안에, 제도 안에 있는 틀을 말하는 거겠죠. 좀 차이 나죠? 네. 쾌락의 역설.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만족을 위해 더 높은 강도의 쾌락을 원하지. 당연히 집착하게 되지. 오히려 고통과 불쾌감이 증가한다.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니까. 응. 근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조절을 하죠, 사람들은. 외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인가? 자기 결정권을 하는데 이 사람도 결정권이 있고 이 사람이 또 있어. 그럼 내가 결정해서 이 사람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침해가 되겠지. 아, 오케이. 상경여빈. 부부는 가까우면서 항상 손님을 대하던. 그죠. 서로 공경이야. 왜 부부는 손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굉장히 친한데 굉장히 조심하지. 네. 말. 이거랑 똑같아. 부부. 아, 알겠습니다. 이해되지? 너랑 나의 관계. 상경여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부부간의 관계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함. 이 말은 부부의 도움. 아, 이거 집안에서 얘기할 때랑 친구들 앞에 갈 때랑 이렇게 얘기할 때랑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 그 행동 거지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밖에 가면 더 존중해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집에서 다 다르겠잖아, 그지? 그렇죠. 어느 정도. 근데 일관되지만 상황에 따라 탄력성 운영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뭐 이혼이랑 이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고.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